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추석 전에 여러분들에게 요즘 한창 정치권과 언론에서 시끄러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떤 강도 높은 공세 수위를 벌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도 거기에 법무관은 그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죠. 사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벌써 국회의원 되신 지 이제 한 6개월 가까이, 이제 4, 5, 6, 7, 8, 9. 4개월, 4개월. 당선은 그래도 4월 15일 날 그렇죠. 됐으니까 5, 6, 7, 8, 9. 5개월째 이제 6개월 들어가시는데, 이제 좀 국회의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좀 이제 좀 너무 바쁘시게 지내셨죠? 그렇습니다. 아주 국회의원 되고 많이 바빴죠. 또 현안 업무가 많았고, 또 생각보다 국회는 공부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또 4차 산업혁명 그렇죠. 미래가 너무 급속히 바뀌잖아요. 여기에 우리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많은 분야를 공부하면서 또 민생 분야, 또 여러 분야를 입법하고 이러느라고 많이 바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루가 지내는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하루에 약속이 그렇습니다. 하나 몇 개나 되세요? 막 여기서 글쎄요, 뭐 어떨 때는 점심 약속도 두 군데도 있고 또 점심만. 수시로 이렇게 해서 회의가 많아요. 저는 항상 아침에 6시에 출근을 해서 7시 반부터 스터디 모임하고 또 이렇게 안 시작을 피곤하세요? 하죠. 체력 안 딸리세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열심히 또 해야죠. 저는요, 우리 김병주 대장, 아니, 우리 의원님을 이렇게 예전 그 총선 전에부터 뵈면요, 저희가 생각하는 사성 장군은 별이 한 명만 지나가도 군대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아는데, 항상 옆집 아저씨 같고, 인상이 너무 좋고,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의 어떤 별자리들의 그런 권위가 전혀 없으시고,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는데, 의원님, 일단 본격적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의원님 나온다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게 높고요. 그래서 2,000명이 넘게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말씀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상황을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놀랐어요, 국민들도. 그렇죠. 막 언론 보도만 보면, 야, 이게 북한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그럼요. 하는데, 현재 북한 공무원, 아니, 우리 공무원 북한 피격 관련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북한에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군과 북한의 입장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면 어떤 입장 차이가 있고 어떤 게 맞는 거고, 월북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시신 화형이 요즘 굉장히 있는데, 먼저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입장 차이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시신을 불을 태웠느냐, 화형을 했냐? 그다음 부유물만 태웠느냐. 북한에서는 부유물만 부유물. 태웠다 했고, 우리 그 합참에서는 시체에도 불을 태워서 훼손을 했다. 그다음 하나는 이제 그 사격을 정장 혼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소대장급 내지 대위급이겠죠. 그 함장이 있거든요. 함장이 알아서 했다. 그렇지만 합참에서는 해군 그 상급 부대의 어떤 지시와 교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탈북 그저 월북자냐 불법 침입자냐. 북한에서는 불법 침입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자기 수화를 해서 영예니까. 영해를 불법 침입해서 여러 가지 수화를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사격했다는 이상한 행동을 것이고, 해서 사격을 우리는 월북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을 합참에서 최초로 발표할 때 그렇게 했죠. 이세 가지 지점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오늘 민주당에서 한미 첩보에 따르면 월북은 사실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시신은 태운 건지 안 태우는 건지는 모르겠다. 이거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그럼 뭐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뭐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대응, 당 어떤 집권 여당 차원에서 어떤 TF나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특별위원회를 어저께 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진상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항의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황 국방위 의원님. 간사인 항의 위원님이, 제가 위원장하고 제가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 9분으로 구성이 돼서 어저께부터 이제 국민적으로 의혹이 생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뭐가 진실인지 당 차원에서도 규명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까지 네네. 하기 위한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이 네. 북한에 피격된 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예. 집권 여당으로서 예. 책임감 있게 국민들에게 어떤 진실을 알리는 것도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예. 뭐냐면 의원님한테만 예. 여쭤볼 수 있는 예. 거예요. 이럴 경우에 오늘 뭐 여기저기서 보면 뭐 우리가 무전을 이미 예. 캐치를 하고 있었다 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당연히 한미연합사에 계시잖아요. 예. 미국이나 이런 어떤 한미연합사도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다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지 그런 예. 대비태세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이럴 때는 특히 지금 서해안에서는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면서 사실 군 해군과 네네. 우리 해경이 합해서 그 혹시 시신을 찾는 노력도 어딘가 있을 수도 있는 시신 있잖아요. 실종자 시신을 찾기 위한 구조 활동도 네네. 오늘 열심히 하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죠. 항상. 예. 그러니까 다 공조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경에 그 제가 직접 진상조사위원회로 갔었는데 39척이 네네. 군함과 해경 39척이 네. 구조 그 시신 찾는 활동을 하고 있었고 헬기도 한 7대 띄워서 아주 엄청난 전력이 지금 마지막 어떻게든 시신을 찾아서 그 유가족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 구담 예. 30몇 척이 지금 예예 그렇죠 예예. 예. 근데 그런 거 보도 안 합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어떤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을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요. 예. 참 맨날 무슨 뭐 화형이냐 예. 아니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그런 현장에서 바로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참... 어떻게든 혹시 잔 시신의 일부라도 찾을 수 있으면 찾기 위한 노력을 흔적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사실들이 지금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거기 현장에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오셨고요. 그러면요, 의원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어떻게 보면 월북이든 아니든 부유물에 떠 있는 사람을 뭐 북한 발표에 의하면 뭐 이상한 행동을 해서 뭐 사살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왜 저런 일을 저질렀고 또 이례적으로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절대 군주잖아요 김정은은 근데 굉장히 빠른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뭐 이런 좀 이례적인 사과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합참에서 그 사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그 공무원이 북에서 올라가서 실제 거기에서 사살을 당하고 네네. 시신까지 태우는 이런 그 그야말로 비인도적인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그렇죠. 네. 합참에서 발표를 대표되죠. 했었죠. 그래서 국민들은 너무나 충격과 그렇죠. 분노에 입사했죠. 그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네네네. 일이고. 그래서 국민들도 분노해서 북한을 규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또 여야 할 것 없이 그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규탄을 했죠. 네네네. 특히 제가 속한 국방위도 긴급 상임 그렇죠. 국방위가 열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규탄을 했었고 거기에서 또 제가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여야 공동으로 규탄 결의안을 만들어서 하자. 네네네. 그래서 다 동의를 받아서 그날 여야 규탄 결의안을 국방위 차원에서 가결을 했었습니다. 이런 국민이 똘똘 뭉쳐서 북한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이렇게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세 가지를 정부는 또 요구했었잖아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렇죠. 그 재발 방지 대책 네네. 이렇게 정부도 강하게 요구하고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첫날 냈었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그 다음 날 사과 통지문을 보내왔고요. 너무 빨리 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사과 통지문을 보낸 데는 제가 판단하기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하나는 일단 국민적으로 이렇게 분노하고 또 그 북한을 규탄하고 네네. 여야 할 것 없이 정부까지도 첫날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심각성을 첫 번째 알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북한은 이러한 심각성이 장기화되면은 북한에게도 이롭지가 않죠. 북한은 지금 삼중고에 그렇죠. 시달리고 있잖아요. 코로나
그다음에 경제 제재 원래 수혜가 많았잖아요. 수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재해도 했기 때문에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는데 10월과 11월이 북한에게나 우리 한반도에게 큰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미국이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트럼프 대선. 그래서 미리 어떤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은 미국이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인 국가와 상대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했던 면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10월 10일이 당 창건 75주년입니다. 75주년. 네. 그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전략 자산들, SLBM이라든가 ICBM을 보여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그 협상의 주도권이라든가 10월 11일 미국의 대선 이후에 뭔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런 공분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다면은 어려워지니까 신속히 이렇게 그 사과 통지문을 냈던 걸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닥쳐 있는 세 가지 어떤 삼중고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을 염두에 놓고 본인들의 어떤 전 세계적인 비인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 대선 이후라도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빠른 사과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또 북한이 어떤 사과의 메시지에 어떤 쭉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나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북한이 발표하는 내용이랑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북한은 북한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것은 한미 정보를 판단으로 한 거죠. 그 우리 한국군의 정보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정보 첩보. 자산들이 첩보를 다 통합을 해서 팩트를 해서 한 것이고 북한은 이런 북한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세계가 공분하는 지점이 어디겠습니까? 그 무고한 민간인을 그리고 무장하지도 않고 표류된 민간인을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만행이죠. 거기에 공분을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확실하지 않죠. 그렇죠. 확실하진 않지만 합참에서는 그럴 것이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좀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지점을 피해가기 위해서 북한 나름의 그런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자국민이 이렇게 당했는데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은 정부를 북한을 비판해야 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비판하기 지금 시간 그러니까 일색입니다. 그렇죠. 월북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유 정부의 보고 시점과 최근 시점 간의 어떤 태도 차이도 있고 뭐 대통령이 안 보여줬다 그러면서 뭐 세월호 참사까지 들먹여갖고 대통령의 뭐 사라진 뭐 47시간을 초단위로 설명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들을 볼 때 합참 공격 등 적극적 군사행동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전쟁하자는 소리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국방부 등 정보기관이 취득한 첩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과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럴 때 사실 국가적으로 어렵고 이럴 때 사실은 폭우를 북한으로 해야 되는 거죠. 북한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으니까 우리 첫날은 다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과 통지문도 냈던 것인데 지금은 폭우를 북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도 하고 우리 여당 쪽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고 대통령에게 힘을 같이 실어줘야 힘을 실어서 이럴 때는 똘똘 뭉쳐서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꾸 국론을 분열을 조장하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군에서 발표한 한미 정보는 고도의 정보입니다. 이건 노출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노출되는 순간에 그 국익에 도움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모든 정보망을 닫을 것이고 또 미국조차도 정보 공유를 잘 안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합참에서 발표한 이 정보는 고도의 SI라고 해서 특별 정보입니다. 네. 그 출처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정보죠. 이것을 정치 쟁점화 한다는 것은 진짜로 국익에 큰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그거를 공개하다 또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정치 이슈를 삼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은 사실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안보를 중시한다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안보를 중시한다면
경제 정치적인 이런 경쟁을 멈추고 정쟁을 멈추고 북한을 같이 규탄하고 그렇죠. 해결점을 찾아가야 그렇죠. 되는 거죠. 진실 규명하고 또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도 하고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참 그런 거 보면요.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자국민이 엄청난 뭐 금강산 관광 갔다가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때도 그 당시에 대통령들은 다른 짓을 하고 있었고 천안함 문제도 그렇고 그들이 그렇게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요. 특히 저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는 대통령님이 잘 못했다. 그렇죠. 뭐 대통령님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첩보와 정보를 잘 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합참에서 발표한 건 마지막 퍼즐을 다 맞춘 것이고 그 당시는 잘 모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첩보와 정보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네. 초등학교 때 점이 도화지위에 점을 수백 개 점 찍힌 걸 가지고 점을 연결해서 그림 그리는 연습해 본 적 있잖아요. 점 하나가 첩보입니다. 그거를 쭉 연결해서 그린 그림이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라는 의미를 찾기 어려워요. 이게 다 모아졌을 때 점들을 연결해야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 위기 관리가 첫 번째고 위기 관리하면서도 완전한 정보가 완전히 확인이 됐을 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거짓 정보도 있죠. 그렇죠. 만약 거짓 정보에 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님은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고 최종 확신이 됐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침도 내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뭐 처음에 점 하나 갖고 지시 했다 대응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듣고 나니까 이해갑니다. 이해가시죠.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국군 통수권자라서 굉장히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그렇죠.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정보인데 이 정보의 진위부터 파악을 하고 그런 여러 정보들을 모아 첩보들을 모아서 그게 정보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정보가 확인이 됐을 때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김병준 의원님 아니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진짜로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과거 그 당시에 미국의 부시가 후세인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라크를 폭격할 때 생화학 무기가 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폭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보면 첩보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2003년도에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죠. 대량 살상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했는데 실제 이라크를 점령해 보니까 발견을 못했죠. 그래서 항상 그 대통령의 그 행동은 명확한 정보, 아까 확인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쩐지. 그리고 또 정부는 그거를 정가 연결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작업을 한 겁니다.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국정원 국정원대로, 또 청와대는 청와대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또 한편은 그 해상에서 구조작전도 끊임없이 해가면서 또 경계태세도 해가고 이렇게 시스템이 움직여. 예, 그렇죠. 왜냐하면 기밀들이니까. 예, 그럼요. 국정원님 남무를 또 움직임이 있고 또 미국 쪽의 첩보와 정보도 있고 그 모든 거가 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김병준 대장님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은 한미연합 부사령관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전쟁이 만약에 난다 그러면 그 전작권이 사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미 연합 사령관에게 전작권이 넘어가는데 한미 연합 사령관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 부사령관님이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 건데 사실 말할 수 없는 정보도 되게 많이 있다고 지금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한미 정보를 기초로 아주 고도의 정보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 국방부나 그렇죠. 그 정부는 고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속시원히 얘기해보 기밀이니까 얘기하면은 국민적으로 의혹을 말끔히 씻을 수 있잖아요. 의문을. 근데 사실 기밀이다 보니까 그걸 속시원히 얘기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럼요. 왜냐? 그건 진짜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국가적 기밀이니까.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걸 정보를 그래도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그렇습니다. 이번에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예. 봐도 야, 예전 같으면 예. 이 정도까지 그냥 예. 비밀, 기밀이고 그래서 얘기할 수 없다. 그렇죠.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도 그런 예. 식으로 나왔는데 예. 이번엔 대통령이 하나도 숨김없이 예. 국민들에게 알려라. 예. 라고 하면서 많은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오면서 의혹이 좀 빨리 해소되고 있고 그렇죠. 빨리 예. 우리 아까 김병주 예. 의원님이 현장에 갔다 오셔갖고요. 예.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합니다. 저는 우리 김병주 네. 의원님 같은 분. 그리고 오늘 또 해경에서 네. 이걸 조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발빠르게 또 중간 발표를 오늘 오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북에 대한 판단, 네. 월북한 것으로 판단이 거의 돼가고 네. 있다라고 네. 했죠. 그러면서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또 설명을 그렇죠. 했었죠. 예, 예. 저희들도 뭐 네. 알고 있는 네. 그 월북 뭐 흔적들은 네. 그분의 어떤 사생활도 그렇지만 예. 일단 배에다가 슬리퍼를 벗어놓고 예. 그다음에 부유물을 미리 준비했고 예.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해법은 뭔지 예. 어떤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은 예. 우리 현장에 갔다 와 보니까 시신이라도 어떻게 보면 예.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수습을 예. 하고 싶어 하실 텐데 예. 가능성 좀 있어 보이십니까, 의원님? 그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끝까지. 저도 저하고 황희 의원 우리 특별위원회도 그 해경에게 더 강조한 것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여튼 찾는 노력을 하자. 그리고 북한에게도 정부 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네. 그걸 찾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걸 수습을 해서 유가족 폼으로 폼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네. 진상 조사인데 네. 실제 그 북한 주장과 우리의 판단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에 있어요. 대해서 진상을 정확히 조사를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래서 필요하면 공동조사까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동조사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공동조사를 하면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해군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서. 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죠. 단지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합의되고 그 GP 철수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우리 군이 북한 GP에 진짜 다 파괴하고 철수했는지 또 북한군은 우리 GP에 와서 확인하고 그땐 네. 상호 합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거는 쉽지는 않지만은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보면 이게 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예. 지금 북한 무전에 의하면 예. 북한군 해군 사령부까지 뭐 보고가 됐다. 우리나라 공동체도 의원님들이 북한 해군 예. 사령부를 가고 그렇죠. 통신 기록을 예.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같은데. 예. 그래서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그렇죠. 다시는 예. 이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남북한이 예.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들이 지금 가장 급한 시급한 일이고 이렇게 하려면은 여야가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요. 해야 북한이 응하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가 분열된 모습이 보이고 정쟁하는 모습이 보이면 힘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국방부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 국민의힘은 총구를 잘못 거느리고 있어요. 예예. 예. 북한에게 규탄을 하고 북한에게 예. 진실규명을 위해서 예. 정부가 이런 국가적 어떤 위기가 오면 예. 항상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걸 정쟁 삼아갖고 그렇죠. 대통령 힘 빼기, 예. 여당 공격하기, 예. 정쟁으로만 이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쨌든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여기저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시신 수습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단 한 명의 예. 어떤 국민이기 때문에 찾아봐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대북 규탄 결의안 예. 채택을 먼저 주장하셨는데 예. 지금 그게 어떤 상황이 좀 반전이 됐어요, 의원님. 예. 그렇죠. 김정은 예. 위원장의 사과가 나오면서 예. 예. 그거 입장을 아직까지 유효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는 좀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걸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야 합의가 불발이 됐죠. 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규탄 결의안을 하면서 하나 더 하자고 한 것이 현안 질의입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현안 질의를 하자는 거죠. 또 공격하려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정쟁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미 합참에서 발표됐을 때 네. 긴급
그 국방위 상임위도 열렸고 네네. 외통위도 열렸고 그렇죠. 정보위도 열렸습니다. 예, 예. 거기서 충분히 현안 질의가 됐고 네네. 지금 또 야당과 여당 각자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조사. 네네.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현안 질의 한다고 해서 더 나올 게 없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더 정쟁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가 주장되면서 이것이 여야 불발이 됐던 것이 좀 아쉬운 지점이죠. 자기네들 현안 질의 예. 못하게 했다고 대북 예. 규탄 결의안을 채택을 예. 반대한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역대 대통령 재임 시절에 비극적 사건들이 사실 많았어요. 특히 연평도나 예. 이쪽 서해안 쪽에 특히 많은데 이거는 제가 보면요. 의원님에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예. 노무현 대통령 때도 NLL 평화지역을 예. 만들려고 했었고 예. 그때 만약에 그게 됐다 그러면 이런 일은 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예. 예. 항상 연평도 뭐 포격 예. 사건 예. 뭐 뿐만 아니라 그 비극적 사건들 뭐 목함질에 뭐 출시전성 예. 근처에서 나오는데 특히 서해안이 늘 긴장인데 그렇죠.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예. 군 시절에 좀 탁 지켜보면서 예. 위에서 보면서 저걸 어떤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9.19 군사합의를 한 것입니다. 아. 6.25 전쟁이 끝나고 네. 그 지상에는 네. 완충구역을 뒀잖아요. 군사 붕괴선으로부터 그렇죠. 네. 2km, 2km 네. 완충구역을 지피도 뒀습니다. 지피도 지금 철수시켰구나. 아니 그 6.25 때 네. 6.25 전쟁이 끝나고 네.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완충구역을 둔 겁니다. 네. 네. 군사 붕괴선이 있으면 북 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안에는 비무장 지대죠. DMZ. 예, 예, DMZ 그 예, 비무장 지대가 예, 예.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4km의 거리니까 우발적인 충돌이나 의도적인 충돌도 일어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당시 해상과 공중에는 완충 구역을 못 뒀습니다. 거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특히 서해안에는 거기가 서부 고도가 있잖아요. 그 예, 예. 연평도, 백령도 해서 또 북한 항해도 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아주 어장입니다, 실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완충구역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발적인 충돌이든 의도적인 충돌이든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 그 지역이었죠. 그래서 9.19 군사합의에서는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에도 완충구역을 그은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거기에서 완충구역 내에서는 포사격을 못한다. 오. 해상훈련을 못하는고 그래서 해상 포문을 닫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9.19 군사합의 이후에 예, 예. 서해안에서는 참 평화가 유지가 됐습니다. 아, 한 있었네요. 2년 동안 네네. 이렇게 됐었죠. 예, 예. 그리고 하늘에도 사실은 완충구역이 그동안 없었는데 네네. 뒀습니다. 오. 헬기는 몇 킬로까지는 들어가지 마라. 고정위 강경기는 어떻게 하라. 네네. 또 그 드론이나 UAV는 어떻게 해라. 아.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무인기가 많이 이렇게 그 와서 정보 수집해 왔죠. 그래서 네네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근교에도 떨어졌고 네네네. 어떤 무인기는 저기 사드기지 성주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가서 사진을 찍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충구역을 만들고부터는 공중에 그런 것들이 없어졌죠. 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법이었는데 이번에 좀 불행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북한에게는 더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그렇죠. 계속 유지할 예, 수 있도록. 예, 예. 그럼 이 9.19 군사합의가 있기 전에는요. 예.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 육구 육상에는 이런 완충지대가 예. 있었는데 해상에는 그만한 쫙 꺼놓고 여기가 우리 거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넘어가면. 그렇죠. 와. 그리고 해상에는 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부들이 막 잘못 침투 잘못 갈 수도 있고 근접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그렇죠. 발생했었구나. 예. 그래서 그 지역은 대단히 그, 저 뭐냐, 충돌이 많고 또 긴장이 많아서 사실 서부 고도 주민들은 늘 긴장 속에 살고 때에 맞습니다. 따라서는 긴장이 고조되면은 업활동, 생업활동도 지장을 네네네. 받았죠. 오. 그래서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그 평화가 일상화되면서 그 백령도하고 연평도 주민들이 그 생업에 잘 일상화하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참 계속 이게 좀 유지가 잘 되고. 예, 그렇죠. 어떤 이게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거예요? 국회 9.19 군사합의 같은 게? 9.19 군사합의나 판문점 선언이나 네. 국,
특히 그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의 하위 법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문점 선언이나 이런 것들은 왜 아직도 국회 안 비준이 해줄까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왜안 왜냐하면은 해주죠? 그건 저쪽이 이제 맨날 반대를 해요. 예, 그건 이제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비준이 돼야만이 네. 이것은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연속성이 있죠. 네. 예. 좀 여기서 좀 우리 김병주 의원님만 좀알수 있는 예. 어떤 미국과의 관계 같은 게 있는데, 예. 현재 미국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과거에 한미연합 부사령관에 계셨기 때문에 이럴 때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입장이 어떤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뭐 비밀일 수도 있는데, 김병주 의원님이 보시는 미국의 입장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은 두 가지 트랙을 씁니다. 늘 그 여기 있는 연합사령관, 에브람스 연합사령관은 추워도 한반도 방위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여기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 측면하고,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참 비인도적이고 비인륜적인 걸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분노하면서 경계태세라든가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면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행동 하나 하고, 저 워싱턴은 또 생각이 여기는 이제 전술적인 여기 측면이라면은 여기랑 또 워싱턴의 워싱턴은 다르죠. 컨트롤에서 보겠죠.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나마 물론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는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 다음날 바로 사과 통지문을 보내왔잖아요. 미안하다는 표현을 쓰는 건 아주 그 이례적이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고, 그래서 역대 미안 유감 표현을 한게한 9번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루 만에 하고 신속히 하면서도 신속해요. 비중을 좀 나름 도서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에서도 긍정적이네요.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왜냐하면 북한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사과해서 이걸 빨리 매듭짓고 자 하는 거구나. 그다음 예전하고 태도가 좀 다르구나. 그다음 이제 대화의 그 문을 닫지 않고 있구나. 이런 면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이 보는 입장과 워싱턴은 또 지금 미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좀 워싱턴에서 보는 입장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하여튼 추워도 한반도 안보에 비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합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한미군 또 한미연합사는 그런 대비태세 이런 걸 확고히 하면서도 또 컨트롤에서 워싱턴에서는 생각하게 하고 있겠죠. 얘기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야, 김정주 의원님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하니까 너무 좋다고. 좀 혹시 좀 질문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좀 사실 오랜만에 나오셔주셨는데, 국민들은 굉장히 놀라시고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다음에 좀 의원님만 또 아실 수 있는 김현종, 최정권 등 정부 요인들이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왜 방문했고 가서 어떤 얘기들을 나눌까요? 그분들 방문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대안은 못 나눠봤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컨트롤에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네. 지금 작년에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을 비핵화하면서 그렇죠.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끊임없이 추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도에 북한의 핵실험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사일. 사격으로 한반도가 전쟁 위기까지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7년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어렵게 어렵게 노력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그 대화의 물꼬를 텄잖아요. 그 이후에 북한을 비핵화하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2년 동안 끊임없이 해왔었죠. 근데 작년 그 하노이 회담, 그 북미 회담에서 결렬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좀더 경색이 되다가 6월 4일날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제는 적대관계로 가겠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리고 남북 6월 연락선을 9일날 또그 통신선을 폭파하고 폭파하고, 그다음에 깜짝 개성에 놀랐습니다. 있는 그 연락사무소 남북 그것도 폭파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아주
경색으로 가고 다시 대립으로 가는 국면에서 네네네. 우리 문재인 정부 열심히 노력해서 사실은 다시 그 연결을 해서 알다시피 9월 8일 12일 날 정상 간의 서신이 왔다 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11월 미국 대선 이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로 갈느냐는 미국 정부와 같이 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해서 하려면은 일단 북한하고 빨리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꼬를 터는 것이 이제 서신 교환인 거고 아마 그 저 청와대나 이런 데 안보실 멤버들이 간 거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큰 틀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는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2017년 그렇게 한반도가 위기에 있었는지. 그게 최근에 나온 책, 레이지라는 책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원서로만 들어있는데 그 밥 우드워드,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했던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한 18번 정도 취재한 다음에 이 레이지라는 분노, 경로라는 이 책을 그 내용의 안에 보니까 와 진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뻔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8.15 어떤 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전쟁을 할 수 없다. 왜 그랬나 했어요. 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님은 아마 그런 정보를 갖고 계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 전인데 그때 진짜 군에 계셨죠. 예, 그때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죠. 그때 맞죠. 그때 그때 지나고 나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셔. 그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냥? 그때 많이 심각했었죠, 사실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사실을 북한을 비핵화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대재앙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결과였습니다.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한미연합사가 드디어 그 백악관의 어떤 지시만을 기다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막 그렇죠. 그 당시 그 연합사령관이 브룩스 사령관이었어요. 브룩스 사령관이 저녁 후에 몇 분 얘기했어요. 그 당시 진짜 전쟁으로 치달려 갔다라고 브룩스 사령관도 얘기를 몇 번 했었죠. 그러면 당연히 그때 부사령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와, 느낌으로는 저희 느낌으로는 느낌이 옥죄 온다는 걸 알았죠. 한반도의 먹구름이 점점 낀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저도 많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대화로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좀 더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와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죠. 역시 그 당시에 일촉즉발의 상황 때 우리 의원님 같은 분들이 거기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냥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게 아니네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피살 사건 이후에 좀 뭐 여러 가지 어떤 오히려 이 계기를 뭐 우리 국민이 피격된 거에 대해서는 참 슬프고 애도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남북관계의 어떤 개선이나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있었고 여러 남북관계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관계 전망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먼저 일단은 이런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또 책임자 처벌 요구도 하고 특히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먼저 군 통신선부터 개통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이걸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당장의 이 문제를 빨리 재발 방지까지 갈 수가 있겠죠. 이 노력이 저는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이 됐을 때 지금은 사실 국민적으로 많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이 대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11월 미국 대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비핵화를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는 컨트롤의 작업은 끊임없이 해가야 되겠죠. 네네. 국가는 현재에 집중하면서 항상 미래를 위한 행보를 해야 됩니다. 이야. 현재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매일 허덕이죠. 그래서 현재 하면서 컨트롤에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갖고 가는지에 대한 작업은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최고의 어떤 자주국방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금방 제가 우리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이번 일도 어떤 대화체론이나 통신선이 진짜 있었다 그러면 우리 배가 그쪽으로 지금 올라간 것 같다. 이거 얼마든지 이게 굳이 무력 충돌이나 아니, 무력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이게 빨리 복귀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의원님? 그거 보시면 어떤 남북 사실 가장 아쉬운 점이 말씀하신 총수님 말씀하신 대로 6월 9일 날 통신선이 다 끊어졌어요. 만약 그게 안 끊어졌으면은 그렇게 전화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최악의 경우 사살하고 하지는 않았을 확률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과는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군 통신선부터 회복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그럼 이제 국민적으로 그 힘을 실어줘야 쉬운 겁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당장에 지금 이 그걸 해결하는 거 하나 하고 하면서 이제 비핵화를 하면서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는 일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선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주블리 김병주라는 그렇죠. 지금 구독자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한 13,000명. 만 명 너무 좋습니다. 우리 PD님 우리 김병주 의원님 유튜브 채널 뒤에 여기 배경 이거 언제적이세요? 이 사진은? 이거 저거 연합사 부사령관 당시. 아 당시에. 제가 주불리 김병주라는 채널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만들었습니다. 주불리의 주자는 제 김병주의 주고 불리는 어셈블리. 어셈블리. 또는 국회의회라는 뜻이죠. 러블리라는 의미로 주불리 김병주인데. 러블리가 될 수도 있고 어셈블리 의회가 될 수도 있고. 왜 만들었느냐? 안보를 바로 알리기 위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안보는 실제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잖아요.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걸 정쟁이 일삼아지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안보가 가짜뉴스가 최근에 몇 년 사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참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 중에는 안보를 불안하게 느끼는 분이 있거든요. 바로 알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잘해오면서도 그래서 제가 안보 바로 알리기 유튜브 채널 주블리 김병주 채널 만들었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 많이 구독을 해주셔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하나 된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군이 강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하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다시 한 번만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주블리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블리 저 채널이군요. 주블리 김현 현재 13,100명 주블리 김현 여기에는 동영상 어떤 거 있나 한번 우리 PD님 한번 클릭 한번 해주세요. 어떤 영상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국회에서 뭐 그 옆에 거 보여줘 그 옆에 동영상을 클릭을 하세요. 그래야지 일자로 쭉 나오니까 좀 보여주시고 대정부 질문하는 거나 많은 분들이 국방에 관해서 궁금하신 것들 그것이 알고 싶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딴 건 몰라도 안보하면 민주당입니다. 안보하면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렇게 해소해 주시고 계시는데 주블리 김병주 TV는 안 붙죠? TV는 안 붙죠. 주블리 김병주 검색어 김병주만 쳐도 나오나요? 김병주만 쳐도 아마 찾을 겁니다. 김병주 여러분들 그래서 주블리 김병주를 치면 올리겠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구독 바로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한 2만 명 정도까지는 늘려놓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진짜 안보. 열심히 바로 알려서 진짜로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힘을
통한 평화. 네. 문재인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짜로 우리가 그 강하고 튼튼한 나라가 돼서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고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네. 그래서 주불리 김병주에서는 안보를 바로 알려서 하나된 마음을 이끌어야 되겠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주불리 김병주 치니까 네. 검색이 나옵니다. 구독했습니다. 네. 다들 구독했어요.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따 네. 집에 가시면 예, 구독자 많이 늘으셨을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의원님, 좀 아픈 얘기 하나만 할게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거대 여당입니다. 예. 해방 이후에 이렇게 180석 가까운 의석을 예. 준 적이 없는데 국민들이 조금 답답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현재 그렇죠.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으로서 예. 군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들어가셨는데 예. 현재 국민들 지지자들이 보는 어떤 답답함이나 아니면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뭐든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21대가 된 지 이제 겨우 석 달 됐습니다. 네. 석 달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원도 구성이 좀 늦어졌고 그렇죠. 예. 그랬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인내를 가지고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듯이 네. 계속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힘만이 네. 더불어민주당이 진짜로 하나로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가야만이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의원님. 네. 벌써 한 삼성 국회의원 예.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 예. 그 가장 군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님이 됐습니다. 그래도 나 그래도 국회의원 나중에 이런 국회의원이었다라는 소리라도 듣고 가장 듣고 싶으면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좀 힘이 나십니까? 네, 저는 뭐 사실 국회의원 된 하는 것이 세 가지 지금 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 세 가지가 뭔가 하나는 이제 그 국방위에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국방을 정치 국방력으로 뒷받침하는 것. 왜 그러면 저쪽에서 예. 계속 그렇죠. 안보를 공격하니까 예. 김병주가 그렇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안보를 예. 공격을 예. 못 하거든요. 예, 그다음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바로 알리는 그래서 아. 국민을 하나 된 마음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도 제가 먼저 신청해서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알리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려면은 사실 한미동맹을 잘 관리하고 네네. 공고히 하는 측면이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주불리 이런 거 시청하고 격려 말씀해 줄 때 제일 사실은 힘이 납니다. 예,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예, 네. 그래도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있어서 그냥 있는 존재감으로도 네. 적어도 저쪽에서 늘 안보 갖고 이제는 공격하는 것들이 좀 덜할 것 같은데 항상 더불어민주당에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계신다는 자체가 큰 힘이 되는 거고 문재인 정부에게는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의원님 4년 앞으로 할 일 되게 많습니다. 예, 그렇죠. 민주당이 이렇게 힘 있을 때 국민들은 개혁을 해달라고 안보도 정착화 시켜주고 예. 더 나아가서는 남북 평화를 꼭 이뤄갖고 국민들이 이제는 안보 걱정 안 하면서 예.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여기저기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의원님이 아까 같이 현장에도 다니시고 예. 늘 민생도 챙겨주시고 힘써주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김병주 의원님 잘 역시 예. 민주당의 보물이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보면서요.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이제 구독 좋아요 막 눌러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나 김병주 이렇게 하겠다 우리 다음에 근데 또 무슨 일 있으면 좀 자주 예, 나와주세요. 자주 오겠습니다. 앞으로. 네, 지금 너무 예. 기다려지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의원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데 구독 눌렀어요 이러는데 예. 마지막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올 감사합니다. 현재 가장 우리 현안 문제가 서해안에서 실종됐던 우리 공무원에 대한 피살 사건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안보도 엄중하고 코로나19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여러분 시청자들 많이 고생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 문재인 정부 성공,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서 정치 국방력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김병주 의원님 여기저기 댓글 제가 좀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당백에 김병주 의원님 종종 나와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안정됩니다. 든든하다 김병주 의원. 오늘 네. 방송 너무 좋네요. 예, 구독도 했습니다. 이런 말 드리는데 예. 의원님 꼭 다음에 꼭 예. 안보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 예. 저희가 꼭 한번 딴 데 바쁘시더라도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진심으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